아, 여름휴가. 가족들과 여가생활을 즐기기 딱 좋은 시기죠. 물론 곧 등장할 자매들처럼 되지만 않는다면요. Unless you're me. 2012년 디즈니에서 공개되었으며 귀여운 작화와 동시에 공상과학과 판타지를 결합한 다루기 어려운 장르를 훌륭하게 소화해낸 이쪽 업계에서는 소문이 자자한 작품, 그래비티 폴즈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핑계로 여름방학 동안 그래비티 폴즈라는 숲에 억지로 오게 된 디퍼와 메이블. 그곳에는 센 삼촌과 그의 소유지이자 관광지인 수수께끼의 다락방이 맞이해 주었지만, 신선한 공기는 잘 모르겠고, 집게사장급 구두쇠인 센 삼촌의 여름방학 한정 알바로 전락하여 썩 재밌는 생활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공 디퍼는 남들과는 달리 이 그래피티 폴즈에서 수상한 무언가가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는데, 두려움을 뒤로하고 숲속에 가서 팻말을 설치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장치. 디퍼는 어찌저찌 하다가 손가락이 6개 달린 황금 손바닥에 숫자 3이 적혀진 신비한 전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욱 신비했던 것은 저자의 이름은 알수 없었지만 그래피티 폴즈에서 발생한 괴이한 사건과 현상, 그리고 좀비 뱀파이어 노움 같은 전설적인 존재들에 대한 정보와 약점들이 정확하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대발견이었지만 증거가 없었기에 모두가 성장기 청소년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친을 사귀고 싶어하는 누나 메이블은 누가 봐도 수상하게 생긴 남자와 데이트를 하려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Sup? Hey. How's it hanging? We met at the cemetery. He's really deep. Oh, little mother. 그리고 추측해본 결과 그 남자의 정체는 Balls is nefarious. Sup? Zombie! 하지만 아무리 봐도 잡히지 않은 증거 때문에 내가 이상한 건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혼란만 커져가고 결국 포기하려는 그 순간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됩니다. Wait, what? 하필 몇 시간 전에 데이트 때문에 외출한 메이블. 너무 늦지만 않기를 바라며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수많은 남동생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데이트를 하는 메이블은 남친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 그는 진짜 좀비일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도움 한 쌍이네요. 어이가 없기는 하지만 여왕을 찾기 위해 접근했다고 하니까 뭐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닌데가 아니고 그냥 어이가 없네요. We understand. We'll never forget you, Mabel. Because we're gonna kidnap you. Huh? 메이블을 구하러 온 디퍼는 전화를 통해 도움의 약점을 찾아보지만 그런 거 없다였습니다. 뭐 체구가 작으니까 무력으로 제압해서 도망치는데 성공했지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You think you can stop us, boy? You have no idea what we're capable of. The gnomes are a powerful race. Do not trifle with the. 노움들이 뭉치고 뭉쳐서 거인으로 변해 주인공들을 추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삥 돌아와서 다시 맨 처음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네, 100%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 맞죠? 과연 디퍼와 메이블은 노움의 약점을 파악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래피티 폴즈에서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들과 전원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미애니계의 한 획을 그은 디즈니의 명작 애니메이션 그래피티 폴즈였습니다. 그래피티 폴즈는 시즌2까지 통합해서 총 40편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방금도 계속 강조했지만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귀여운 작화의 아동들이 접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동들이 보기에는 스토리와 묘사가 반전과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디즈니답지 않다라는 혹평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워할 수 없는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과 소름돋는 각본, 그리고 공상과학과 판타지의 훌륭한 조화로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동시에 예전부터 미국 밈 좀 봤다면 익숙하실만한 나초가 여기서 나왔다는 점도 흥미를 돋구기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은 흔히들 말하는 역시 디즈니답게 떡밥과 미스테리를 배경색과 암호 등 여러가지 묘사를 통해 시청자들이 해석하게끔 만드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단순히 우정과 성장물에 집중되어 있는 흔한 주제의 애니메이션이지만 이 각본 하나만으로 멱살을 기가 막히게 끌고 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I will have a... 그래서 과연 그래피티 폴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름방학의 성장물인데 뭐 설마 별거 있진 않겠죠? 아 에라 모르겠다. 지리 준비하시고 정주행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튼 공상과학, 판타지, 미스테리, 호러, 블랙코미디 등등 신비한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내 인생 최고의 애니 리스트에 무조건 들어갈 정도로 훌륭한 완성들을 보유한 작품이니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보는 방법은 설명란에 따로 적어둘 테니 참고하시고요. 댓글로 질문이나 소통은 환영하지만 스포일러만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소개 영상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래피티 포즈에서는 절대 아무도 믿지 말고 휘둘리지 마세요. Trust no one. But who knows what other secrets are waiting to be unlocked.